고기를 돼지고기를 일단 삶았어요. 돼지고기를 삶아서 자 후라이팬에 불 켜시고 물하고 간장하고 5대5로 열었어요. 네. 색깔 보고 하세요. 네. 네. 색깔은 어떻게 할까요, 선생님? 5대5. 약간 커피 끓였는데. 자, 커피 타는 동 마는 동. 자, 색깔 보세요. 보세요. 소고기 장조림은 손으로 찢었는데 돼지고기는 잘 이렇게 찢어지지가 않아. 그러니까 칼로 이렇게. 돼지고기를 결대로 썰으세요. 네. 돼지고기를 결대로 썰으세요. 선생님, 장병들이 우리만큼 따라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더 천천히 해주시면 좋겠는데. 안 돼요. 안 돼요. 빨리 하세요. 이만치. 봐봐. 이만치. 이만치. 아, 네. 그다음에 여기에는 사실 표고버섯 자른 건데 우린 버리거든. 이거 전부 세금이다. 자, 이렇게 해. 세금이야. 절대. 오케이, 오케이. 그 대신에 잠깐만 이거를 여기를 잘라야 돼. 안 그러면 이게 종이가 있으니까, 모래가 있으니까. 오케이. 오케이, 세게. 자, 표고버섯을 장조림 사이즈로 자른다. 자, 표고버섯을 모든 재료는 똑같은 사이즈로요. 아, 이 양반들 이거 큰일 났구만, 이거. 이렇게 손이 늘어서 이거 장성들 먹이겠나, 이거. 자, 돼지고기 투여한다. 네. 우와. 청양고추가 있다. 꼭지 따서 넣어라. 버섯 투여한다. 표고 투여. 선생님 벌써 다 넣으셨어요. 네. 다 됐어. 한 30분 후에 물엿만 넣어서 하면 돼. 할 수 있겠지. 우와. 끝. 벌써. 네. 이거 먼저 쓰고, 먼저 빨리 빨리 쓰고, 쓰고, 먼저 쓰고, 이거 먼저 쓰고. 그렇지. 아, 진짜 냄새 너무 좋아요. 그치? 밥 먹고 싶어요. 밥 생각나. 고추를 넣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. 다 돼간다. 물엿 두어야 한다. 아까 물엿 궁금하다고 했지? 지금 이 정도 양이면 세 개. 세 개. 줄줄 흘리시면서 줄줄 흘리면 다 끝났다. 오케이, 푸짐한 세 개, 푸짐한 세 개. 여기 주방에서 통깨 쓰죠? 네, 있습니다. 네, 통깨 약간만 셰프 네. 보여주세요. 무식게 넣는 방법. 무식게 뭐? 무식게 넣는 방법. 끝났다. 절반은 바깥으로 흘린다.